뭐 봤냐, 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리 이루리.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용맹 정진하여. 바라밀국토 바라밀국토 성취한다. 성취.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현행원은 영원한 생명의 율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행원 서문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현행원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도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율동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환희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위덕이며, 체온이며, 광희이며, 그 세계입니다. 나는 이제 불보살님 전에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서원합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겠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이루겠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불국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이 서원을 증명하소서. 네, 언제 읽어도,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발언입니다.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 서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보현행자의 서원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우리 큰스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조목조목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조목조목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회 때마다 보현행자의 소원, 토요법회 때마다 보현행자의 소원 한 분씩을 읽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생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큰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노래이며, 영원한 생명의 율동이며, 영원한 생명의 환희이며, 생명의 미덕이며, 체온이며, 광희이며, 그 세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현행원이 우리를 근본 부처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현행원으로 사는 것, 보현행원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현행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걸 오늘만은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깊이 새겨서 보현행원이 내 몸이 되게 해야 돼요. 수행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 그
다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내 몸과 마음에 뼛속 깊이 새겨놓고 그 행운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발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현의 원의 실천입니다. 바로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현행원의 보현행원품 화엄경 입법개품 마지막 부분이 보현행원품입니다. 화엄경의 80분본 마지막 부분이 보현행원품인데요. 이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다시 말해서 화엄경 전체를 실천하는 방법이 이 보현행원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특별히 보현행원품을 강조하셨고 보현행원품의 보현행원,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따로 떼어서 보현행자,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보현행자의 소원으로 따로 정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보현행원품의 서분의 경문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우리 세 페이지 중에서 맨 왼쪽 페이지 그때의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우리 보현보살이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선남자여, 여래의 공덕은 가사 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겁을 지내면서 계속해 말씀하시더라. 다 말씀하지 못하시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운을 닦아야 하나니 그 10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라. 네, 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고 했어요.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요?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계는 시간적으로 무한히 과거로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미래로도 무한히 갈 수 있죠. 그러면 과거에 여러 부처님, 우리 초기 경전에는 일곱 부처님이 나오고 우리 대승 경전에는 더 많은 부처님이 나옵니다만 더 많은 부처님,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우주 공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직접 타고 갈 수 있는 공간은 태양계 끝까지도 못 가요. 정확한 연도는 잘 잊어버렸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의 유해가 우주선에 실렸어요. 유해, 그러니까 화장하고 남은 제가 바로 우주선에 실렸어요. 그 우주선 이름이 뉴 호라이즌스였어요. 뉴 호라이즌스 호에 실려서 우주선을 우주를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바로 명왕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사람은 타지 않았어요. 무인 우주선이에요. 무인 우주선. 사람의 위에만 탔어요. 그 위에가 바로 클라이드 톰보라는 명왕성을 발견하신 분. 그분의 위에가 우주선을 타고 2015년도 약 십몇 년 걸렸을 겁니다. 십몇 년을 날아가서 명왕성에 도착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비행기를 한 이틀만 타도 진짜 아이고 죽겠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고 했었죠. 제가 한번.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몇 년을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뼈가루니까 타고 갔겠죠. 네, 그럼 거기 연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연료는 자가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도착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명왕성이 도착했어요. 무인 우주선이 도착한 겁니다. 명왕성 하면은 지금은 행성의 주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태양 행성의 주위를 잃어버렸어요. 명왕성이 너무 작고 그렇다고 해서 주위를 잃어버렸습니다만 한때는 아홉 번째 행성이라고 했어요. 그걸 다시 말해서 태양계 중에서는 우리 비교적 가까운 곳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태양계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 우주를 우리가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인간 세계, 또 다른 생명체의 세계가 있고 그곳에도 부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적으로도 무한한 부처님이 계실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모든 존재,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배하고 공경하는 대상이 단순히 부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불성을 가진 모든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불성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우리의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일단 인간에게는 우리가 예의를 다하고 인사 잘하고 그게 공경하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보현행원이에요. 보현행원을 실천한다는 것 첫 번째로는 인사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남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존중하는 자세로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내가 예배할 가치가 하등 없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욕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분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 질투, 분노하는 것, 남을 욕하는 것,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육성 법문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설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생명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상불경 보살님은 모든 사람에게 쫓아가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다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정중히 또 찬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해.
왜 갑자기 와서 나에게 찬탄을 하고 지랄이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불경 보살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찬탄하고 공경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물론 상불경 보살님처럼 우리가 하긴 힘들죠. 그렇게까지 하진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는 분명히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모든 이 생각되어 있어요.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성 있는 모든 존재를 찬탄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든 그 생명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이른바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지방대학을 다니신 분도 있고, 아예 안 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는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은 고귀한 분이고, 그렇지 않고 학교를 거의 못 다니신 분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그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방대학을 나오신 분은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요.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거 공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공감 능력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항상 앞서가는 사람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사람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 뒤처지는 사람이 아픔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은 그 사람들, 동료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무동생이었고 항상 앞서갔고 항상 반장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꼴찌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꼴찌를 위한 정책을 펼지를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1등을 했던 사람 소중하죠. 인재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뒤처지는 사람 마찬가지,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마찬가지, 다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분들이고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 이 옷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옷 하나하나에 우주 만물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이 옷을 제 가사를 만드는 것, 이 원료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석유 들어갔을 거예요. 석유 들어갔죠. 분명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바다를 파든지 땅을 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땅을 파는 기계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땅을 파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실제로 땅을 파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석유를 시추를 했어요. 그럼 석유를 운반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 운반해서 이걸 가공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가공한 것을 또 옷감이 만들어졌다면 그걸 또 이렇게 재단을 해서 옷으로 만든 사람이 필요해요. 꼭 만든 것을 우리에게 배달해 준 사람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의 노력만 들어있느냐? 물, 불, 공기, 이런 자연물의 힘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옷 하나에 우주 만물의 은혜가 승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났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 지구라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소중합니다. 만물은 소중합니다. 그런 자세로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찬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현의 원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무조건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생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건 먹고 남은 것, 입고 남은 것은 베풀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현의 원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안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도 가끔 이제 막 공부하고 책 읽고 하다 보면은 책을 그냥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한참 너무 높이 올라가요. 그걸 한 번씩은 치워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잖아요. 마음 안에도 지금 책이 옆에 이만큼 쌓여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치울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치우는 방법이 뭐냐?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안을 청소하는 것, 방안을 치우는 것은 청소이지만, 정리정돈이지만 마음은 청소할 방법이 바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하거나 또는 마음공부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명상하는 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청소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한 번씩 깨끗이 비워주고 청소해주고 맑혀줘야 거기에 그 마음에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림이 꽉 차있다. 더 이상 그릴 여백이 없는 거잖아요.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해요.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더 업장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것.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우리는 남이 짓는 공덕,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무조건 기뻐해 주는 것, 이 연습 진짜 필요해요. 진짜 안 되거든요, 잘. 내 연습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질투할 것 투성이거든요. 우리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 잘 안 보여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부러운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 질투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늘 불만이고 늘 분노하고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이 짓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 저 사람과 나는 동체 대비다. 다른 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용어가 동일법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동일법성, 불성을 가진 동일한 존재, 평등한 존재이다. 설사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 하더라도 다만 그건 조금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 그분이 잘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보탬이 된다, 인류의 보탬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배우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보다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누군가가 나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말을 잘라버려요. 자르고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막 할 때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중간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가르쳐버려요. 이런 경우 많죠? 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 저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속에 그것도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지식을 향해서 설법을 청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선지식이 계시면 늘 설법하여서 가르침을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듣는 자세를 갖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자세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당연히 큰 선지식이 계시면 오래오래 계셔서 저희들에게 큰 가르침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청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존재에게도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야 되겠어요. 모든 존재, 어떤 존재든 당신은 불성이 있는 존재니까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십시오. 당신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선불교에서는 무정설법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무정설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생물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위 또는 물, 물소리 이런 것들도 잘 들으면 잘 보면 그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선사들은 그런 무정물 내에 소리라든가 모습을 보고 깨우침을 얻잖아요. 바로 그런 자세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보현행원의 여덟 번째,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이건 부처님을 받는 거예요. 부처님의 생애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 종단의 포기원에서 부따로 살자 결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부따로 살자 결사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처럼 살자예요. 부처님을 닮아가자.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생애를 따라 배우자. 부처님처럼 우리도 살아보자. 부처님처럼 살자. 부처님을 닮자. 그런 내용이 바로 보현행원의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중생을 수순하는 것. 수순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수순한다. 이제는 이 말을 오늘날의 용어로 좀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꿀 것이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역경했던 분 그분한테도 여쭤보고 한 결과 제일 비슷한 말, 제일 오늘날에 어울리는 말은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생을 섬기는 것.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평등하게 섬겨야 되겠다. 평등까지가 들어가야 진정으로 수순이 됩니다. 평등하게 섬긴다. 우리는 평등하게 섬기지 않은 것을 섬겨요. 예를 들어서 아주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든가 내 자식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 얘기는 잘 해주잖아요.
잘 봉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보살은 모든 중생에 대해서 평등하게 섬긴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섬긴다. 뭐 이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보현행원은, 보현보살은 이 행원을 다짐하시고 늘 그 행원을 실천하신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실천하시죠? 노래가 있잖아요. 어공계와 중생계가 다 하더라도. 갑자기 하니까 약간 음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좀 졸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였어요. 다 할 때까지. 옛날 가사는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였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현보살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 하더라도 나의 서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서 앞에 영원한을 붙였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율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 하더라도 나의 서원은 끝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보현행원은 영원한 생명의 율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공덕을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겠습니다. 보살은 공덕을 내가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산술로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은 공덕을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아요.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보살은 어떤 공덕을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공덕이 없느니라 라고도 해요. 왜 공덕이 없느냐? 보살은 공덕을 하나도 챙기지 않기 때문에. 보살의 주머니에 든 공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공덕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공덕은 회양할수록 더 늘어나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보살은 그 공덕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라고 보현보살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법회보 두 번째 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첫째부터 열째까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첫째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뒷부분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구를 만나든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합니다. 둘째,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가급적 칭찬하고 찬탄합니다. 셋째, 내가 가진 것을 꼭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넷째,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참회합니다. 다섯째, 이웃이나 동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여섯째,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남의 말을 경청합니다. 일곱째,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부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홉째, 모든 생명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돌봅니다. 열째, 내가 지은 공덕을 혼자 누리지 않고 널리 배양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일단 여섯 번째까지라도 실천해보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까지.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든 공경하든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자. 먼저 인사하는 것. 우리는 가끔가다 아, 저 사람은 인사성이 없어. 저 사람은 인사도 안 하더라. 그런 이야기 여기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안 받을까요? 그래도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사람, 보현행자는 그러더라도 인사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북한산에서 살 때 북한산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늘 저는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를 받아주면서 안녕하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는데 가끔 아마 다른 종교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고개를 오히려 샥 돌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저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게 보현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로 인사를 해야 된다. 설사 남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인사하는 마음. 두 번째, 가급적 칭찬하자. 비난하는 쪽보다는 칭찬하는 쪽으로 자는 거예요. 칭찬. 세 번째, 가급적 내가 가진 것을 나누자. 네 번째,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자.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남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태도. 내가 먼저 사과하면요, 대부분 풀리더라고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내가 먼저 사과를 하면 상대방도 아니 사실은 내가 더 잘못했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사과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20%를 잘못했다 그러면 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먼저 사과를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을 잘못 썼습니다. 내가 마음이 좁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상당 부분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분하고는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내가 먼저 사과하는 태도. 이건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이웃이나 동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질투 안 하기. 질투 안 하는 연습. 이 다섯 번째 질투 안 하는 연습만 해도 저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투 안 하는 것.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배우는 자세로 남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잘해도 보면 인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데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고 인간성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자세히 보세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항상 가르쳐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늘 가르치는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어리숙해서 말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남의 말을 항상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도 인기가 좋은 경우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점심 먹으려고 하고 밥 한 끼라도 사주려고 해요. 밥 한 끼 사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까지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사회생활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성공의 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보현행운의 실천에 성공의 길도 있어요. 당연히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죠. 성공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더 불자답게 더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공의 길을 그것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까지만 실천해도 저는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보현행운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거 일상까지 이야기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태도여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해서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구원 행원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 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실함. 진실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이 항상 해야 돼요. 항상이라는 것은 아침에는 됐다가 오후에는 안 되고 저녁에는 또 될까 말까 하다가 밤중에 되고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후연 보살님은 호공계와 중생계가 다 하더라도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부터 밤까지라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평등해야 된답니다. 내 아들한테는 후연의 원이 되고 남의 아들한테는 안 되고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인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사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최소한 우리 불광사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깍듯하게 인사하고 마반냐 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보현행자의 소원입니다. 평등하게 해야 돼요. 저분은 나오고 뜻이 같으니까 저분한테는 인사하고 저분은 나오고 뜻이 다르고 그러니까 저분한테는 인사 안 하고 샥 예민하고 이런 태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보현행자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진실한 마음, 두 번째로는 항상 하는 마음, 세 번째로는 평등한 마음이야. 그래서 진실행, 항상행, 평등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자세로 보현행원을 실천해야 돼요. 보현행원을 오늘은 열 가지를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다음에는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탄성 스님의 임종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법회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마지막입니다. 산빛도 남과 나를 분별하고 흐르는 물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산빛도 물소리도 떠난 곳에서 지머거리로 벙어리로 평생을 살리라. 네, 진공판송 스님께서 임종하시면서 쓰신 시인데요. 이 시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현행원의 실천에서 세 번째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평등한 마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평등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아요. 산빛 지 남과 나를 분별하지만 나는 남과 나를 분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요. 흐르는 물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나는 옳고 그름 따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시비를 떠난 곳에서 나는 오직 불성대로 살겠다. 마반냐 바라밀대로 살겠다. 보현행원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같이 읊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광을 믿자, 알자, 지키자, 살자 그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네, 한 문장씩 하시면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 바라밀.